받아줄게요. 이준호의 세법 이야기. 이거 풀다가 이상한 거 있으면 질문해요. 나 3일 안에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로 들어가서 그냥 대전이라고 꼭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알아요. 예? 네? 뭐 그 자동으로 될 걸요.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 알아들었죠? 그리고 외로울 때도 전화하고. 알았어, 차관. 자, 원래는 이게 답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가 알아들었나요? 이거를 다 풀어주다 보면 정확히 8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장님도 충격을 받았나 인원수가 너무 없어서 밑에 답안지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침에 와서 답안지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에 뒷부분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세까지는 답을 다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뭐다 쭉 풀어봐야 돼. 임대소득부터는. 그래서 서운하니까 1번만 풀어보자고요. 1번. 자, 1번 봐요. 17쪽.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부동산의 대여 맞잖아. 이 경우 부동산상 권리는 지역권과 지상권을 말한다. X. 지역권이 아니라 전세권을 얘기하죠. 임차권을 말한다고요. 이런 거를 대여하고 전월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어쩌다 한번 생기는 소득이죠. 그러니까 임대업에 안 들어가. 임대업은 뭐를 말한다? 전세권, 임차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이네. 비과세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기준점이 얼마다? 6억. 5에요? X에요? X. 9억이잖아. 9억을 기준으로 이하 초과가 돼야 되죠? 9억 초과.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5억 원. 키워드는 국외네. 국외 거는 무조건 가격 안 따져. 무조건 지문이 뭐다? 과세된다. OX. 5. 5잖아. 실컷 가르쳤더니 X래. 자, 그 다음 4번. 임대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2월 말이죠. 실지 거래가액이 10억 원인 1주택. 1주택을 임대잖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OX. X. 그럼 우리가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기준점이 얼마야? 9억 초과잖아. 그럼 10억 원 나면 사례 문제지? 10억 원은 9억 초과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단 왜 틀렸다? 실거래가액이 틀렸지. 임대는 기준시가만 써요. X. 실지거래가액을 뭘로 고쳐야 돼? 기준시가로. 자, 그 다음 5번. 5번은 5다 X다. X잖아. 4대 6이죠. 그럼 을 지분으로 보잖아. 지분이 큰 자 각각 틀렸잖아. 갑과 을이 1주택을 소유한 걸로 틀렸죠. 누가? 을이 갑을 지워야지. 지분이 큰 자 주택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5대 5라면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6번. 본인과 배우자. 5여 X요. X. 합산하고. 그래야 주택수가 늘어나죠. 합산하고. 아니하고 틀렸잖아. 자, 그 다음 7번. 5다 X다. 5. 지금부터는 반대로 하는 게 주특기예요. 여기 봐. 3주택 소유. 엔드 보증금 합계가 얼마 초과야? 3억 초과. 이게 기준점이가 4억은 사례지? 그럼 3억 초과에 들어가잖아. 만약에 2억이면 과세를 안 하죠? 4억이니까 1억, 3억 빼고 1억은 과세가 들어가요. 5다 X다. 5. 자, 그 다음 7의 경우 소형주택은 제외한다 그랬죠? 8호 이하. 엔드. 기준시가 3억이야지.
6억 틀렸잖아. X. 9번은 5의 X예요. 요 계정법 2천만 원 이하 과세한다. 맞죠? 과세한다. 5의 X야 이거. 과세하지 않는다. X지. 과세한다가 아니라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내년 말까지는 비과세예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X죠? 자, 그 다음. 자, 지금부터는 뭐다? 취득세, 지방세로 들어가는데 그 해설은 답안지로 대체를 한다고요. 알아들었죠? 이론만 잘 들어요. 자, 꼭대기. 항상 지방세는 뭐와 뭐를 비교해야 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그 다음 재산세와 종부세를 비교해야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된 조세죠? 취득할 때 내는 세금.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그래서 취득 관련된 조세 두 개, 보유 관련된 조세 두 개. 알아들었어요? 자, 그럼 꼭대기.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나왔죠? 똑같은데 뭐가 달라? 취득세는 도세, 특광도, 힘센 자가 걷어가지?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돈은 똑같은데 자치구세요, 구세. 시세하면 안 돼. 다르잖아. 그래서 등글 긁을 때는 뭐가 필요해? 도구, 도구. 그죠? 대표적으로 효자손이 있잖아요. 그죠? 도구, 구세. 자, 그 다음 2번은 똑같고, 자, 3번도 똑같고, 4번은 틀리네. 취득세는 실질주의,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란 형식을 보고 과세하는 형식주의예요. 다르잖아요. 그 다음 5번은 똑같은데 다른 점은 등록면허세는 건수를 과세하는 종량세도 있죠? 정액세 6천원도 있잖아. 건당 6천원. 요거는 종량세와 정액세는 등록면허세만 씁니다. 그럼 정률은 율이 정해져 있다. 6번 누진세율이 아니라 무슨 세율 써?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안 써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초과누진, 초과누진 하면 틀린다고요. 그리고 7번은 신고납부는 똑같은데 취득세는 며칠? 60일. 등록면허세는 60일 쓰면 안 돼요. 전. 전. 그리고 가산세는 똑같죠? 그리고 9번 면세점.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 아니라 뭐를 써? 최저세액제. 6천원이 안 되더라도 6천원 징수합니다. 그리고 물납분납은 할 수 없죠? 둘 다 안 되는 거야. 둘 다. 물납분납은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에서만.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1번이 뭐다? 부동산. 그 다음 2번, 3번을 묶어. 2번, 3번을 묶으면 뭐야? 준부동산. 다섯 개.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그 다음 4번, 5번을 묶어. 4번, 5번을 묶으면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각종 권리.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야, 광업권, 어업권, 골프행권, 콘도행권, 종합, 승마, 요트, 회원제입니다. 그래서 일반회원권이라 주주회원권은 대상이 아니에요. 이 주주회원권은 무슨 대상이야? 양도세. 주식 형태의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라고요. 취득세는 오리지널 회원권만 대상이라고요. 열거된 다섯 개. 스키장 회원권 있다 없다? 없다. 골, 콘, 종, 승, 요. 이렇게. 골, 콘, 종, 승, 요. 스키 없어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이런 걸 안 써. 등기 등록하는 뭐다? 외형상의 행위, 즉 형식주의죠. 외형상 등기등록이란 행위가 일어나면 과세 대상입니다. 자, 그럼 1번은 풀고 넘어갑니다. 1번 취득세는 지방세고 과세권은 누구야? 특광도의 동그라미. 자, 시군구는 어디에서 쓰는 거다? 위에 적어 재산세. 시군구는 재산세가 주인이잖아. 도구는 누가 주인이야? 등록면허세.
세 가지를 딱 정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취득세 지문이죠. 유통세 맞잖아. 행위세 맞고. 그 다음 수익은 아니요. 응능세. 응능세 이거잖아. 특징이 성격이. 응익세는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야. 능력을 보고 과세하면 응능세. 수익을 보고, 여기다 디귿과 미음은 재산세 지문이라고요. 보유세니까. 자, 그 다음 다 해보세요. 해보다가 안 되는 거는 질문하라 그랬슈.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자고요. 취득세는 중요한 게, 취득은 아니지만 의제취득이 있죠. 간주취득. 소유권 취득은 아닌 이제 법으로 취득으로 본다.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의제취득, 지목변경, 어떨 때만 세금 낸다. 가액증가, 개수도 가액증가, 차량기기장비도 가액증가. 그리고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는 지분비율이 50% 이상이다. 초과다. 초과. 초과야 초과. 단 법인. 뭐야? 설립시. 설립시는 과세 안 해요. 설립시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설립일 이후부터 납세할 의무가 존재한다고요. 설립시는 과세하지 않아. 그럼 1번, 2번, 3번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세율이 2%만 과세한다고요. 1번, 2번, 3번, 4번은 간주취득이죠? 세율은 2%. 종전의 취득세. 이거는 취득이 아니잖아. 소유권 취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2%.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섯 글자로 2%를 중과 기준세율. 지금 중과세율이라고 그랬어요? 중과 기준세율. 종전의 취득세 2%만. 자, 그 다음 이제 과점주의 사례가 있죠? 1번.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그럼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잖아. 그럼 세금을 어떻게 내야 돼? 지분비율만큼 모두 내야 돼. 짝이. 그래서 과로가 증가분 하면 안 돼요. 모두. 최초는 모두야. 알아들었나요? 그럼 처음으로 결혼하면 상대방에게 모든 거를 다 줬잖아. 처음에는 다 그랬지. 갈수록 살아가다 보니까 헷갈릴 때가 가끔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는 저가 꼭 반대로만 얘기해. 어디 가서 중개업 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는 이해할 수 있어. 다수가 그러면 틀리더라도 약간 한 템포 늦춰야 돼. 그래야 같이 갈 수 있죠. 다수가 그래도 틀 수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탁 튀어나오면 여자들도 경계한다고요. 저거 특수체질이다. 그래갖고 생각을 약간 한 템포 놓쳐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사례가 나왔잖아. 박스. 처음에 40%죠. 20% 취득하면 60%잖아. 그럼 최초잖아. 처음으로. 그럼 지분 비율 몇 프로? 60% 모두. 그 얘기잖아. 처음이니까. 어디 했는지도 모르는구나. 홀라당 넘겨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박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넘겨 이제. 이미 넘긴 거. 이미 과점주주야. 자, 이번에는 이미 과점주주죠? 그러면 모두가 아니라 두 번째 줄 증가분의 밑줄 그 앞에서 냈잖아 이제. 앞에서 냈으니까 이제 증가분만 내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박스 봐. 설립시 60%지? 이미 과점주주잖아. 20% 취득해서 80 됐잖아. 그럼 80 되면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0만. 설립시는 안 내니까.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3번은 다시.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잖아. 그럼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니까 역시 뭐만 내는 거야? 증가분만. 그래서 뭐다? 1번만 빼고는 뭐다? 2번, 3번은 다 증가분이요. 자, 설립시 40이지. 20이니까 60이잖아. 여기까지 물어보면 처음이잖아. 최초. 몇 프로 찍어? 60. 그 다음 양도했잖아. 30. 그럼 현재 지분 비율 몇 비율이야? 30. 아니지? 아니었다가 다시 40을 취득해서 70이 됐잖아. 그럼 이 70은 이미야, 다시야, 최초야, 다시. 그럼 앞에 거랑 비교해. 최고 60%였지. 70. 몇 프로 증가했다? 10.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번.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1.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된다. OX. 5. 취득세는 등기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해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요. 2번.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자, 2번은 이제 무슨 문제입니까?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등록면허세의 납세 의무자는 1번이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설정, 변경, 소멸,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죠? 등기부에 이름 보고 과세하는 하는 자, OAOX예요. 5. 그 다음 2번은 저당권 설정 등기, 등기 권리 중에 이름이 올라간 자,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 저당권자의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 3번은 재산권을 소멸하는 거죠? 소멸할 때는 무슨 등기에? 말소 등기. 그럼 말소 등기도 건당 6천원 과세한다, 안 한다? 과세한다. 말소 등기도 과세하잖아. 건당 6천원. 자, 그 다음 4번은 이번에는 무슨 등기야? 말소 등기잖아. 근저당 말소할 때. 그럼 권자가 지워지지? 권자가 지워지니까 누가 납세 의무자야? 근저당 설정자 또는 말소대당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 OX. 5. 그 다음 5번은 뭐다? 지방세가 체납됩니다. 그럼 지자체는 명의로 이전나는 경우 채권자 대위 등기지?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는 신청자는 안 따져. 누구 이름으로 올라가는 거야? 채무자. 채무자에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대위 등기는 채권자는 신청자예요. 자, 그 다음 취득세, 취득시기. 자,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취득세, 취득시기는 왜 필요해?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니까 이거 따지려고 이거 결정되는 거지? 그럼 항상 1번 유상 객관적이잖아. 여기 보세요. 객관적인 취득은 속일 수가 없죠. 날짜도 못 속이고 가격도 못 속인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어요. 1. 기역리은 디귿을 미음. 국, 외, 공, 판, 법은 무슨 취득이다? 객관적. 객관적이니까 언제나 뭘로만 따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만 따진다고요. 객관적인 거 5개죠. 그럼 5가지를 뺀 나머지는 2번이잖아. 2번은 언제나 뭘로만 따진다? 계약상으로만 따진다. 5가지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다. 60일.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등록일이지.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연부냐. 연부는 약자가 뭐다? 사연.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낸다고요. 줄여서 뭐다? 사연. 절대로 연부는 기역년하면 큰일 나. 계약상 하면 큰일 난다고요. 실질 줄 때마다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연부는 줄여서 뭐다? 사연. 얘도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제조건의 1번이 뭐다? 유상. 그럼 다 끝났잖아.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잖아. 그럼 이거는 무상이야. 증여지? 무상은 아까 배웠잖아. 계약일. 증여는 취득일이 계약일이야. 그럼 과로가 뭐야? 양도세에서. 양도세에서는 계약일 안 써. 뭐를 쓴다 그랬어? 증여받은 날. 그래서 증여는 취득세는 계약일이에요.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그래서 증여세는 취득세와 양도세를 구분하라고요. 아침에 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기억나면 거의 합격권에 들어. 그래서 우리 저 7명은 합격하면은 우리 따로 만나자고요. 알아들었어요? 나 대전역 앞에서 기다릴게. 천천. 난 여러분들이 오늘 감동 먹었어. 진짜예요. 저는요, 아침 나도 좀 일찍 와서 딱 두 명인가 앉아있더라고. 참 갈등이 생기더라고. 두 명 처음에 딱 뒷모습만 누군지는 몰라. 두 명. 근데 7명 나오니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야. 두 명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영원히 여러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상속은 상속계 시일, 유증은 유증계 시일이죠. 근데 밑에 보라고요. 삼각형.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않냐고. 취득일부터 며칠이야? 60일. 60일 전에 해제시켰죠? 그럴 때는 법정서류, 화해조서 등을 취득했을 때는 취득한 걸로 안 봅니다. 키워드는 60일에 60일, 해제시킬 때는 60일. 등기등록을 아리하고. 이거는 무슨 거래야?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개인 간의 거래든 증여받았든 똑같이 쓴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 해제시킨 거라고요. 또는 증여받아서도 해제시킬 수 있잖아. 객관적인 거래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요. 개인 간의 거래를 해제시켰을 때. 그래서 1번에 2번과 2번에 1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자, 원시취득. 원시취득이네. 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게 원시죠. 그럼 키워드는 뭐가 나와야 돼? 중빠른 날. 왜 중빠른 날이 나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진짜 뭐다 법대로 가는 거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부터 사용해. 어떤 사람은 사용승인서를 내주든 말든 청기를 막 돌려 입주해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중빠른 날이 나온 거예요. 맑게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2번은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당연히 맞는 거죠. 결국 1번 2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법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에서 건축한 주택을 환지 받았죠. 그럼 공법 용어를 그대로 쓰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중빠른 날. 그래서 과로는 뭐가 들어가야 돼? 다음 날이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중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개인차가 다릅니다. 그 다음 4번은 뭐다? 정비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받은 주택죠? 그럼 정비법,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고요. 그래서 과로가 뭐다? 중빠른 날. 그래서 예? 다음 날 과로가. 그래서 옆에는 결국 뭐다? 중빠른 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래서 밑에는 비조합원용 토지죠. 위에는 조합원이고 이거는 비조합원용이야. 그럼 기억, 주택법에 의할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 절대로 이거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거는 조합이 취득한 거야, 땅을. 그럼 조합은 중빠른 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택법 용어 그대로. 그 다음 니은은 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이 토지를 취득했지? 역시 정비법 용어. 항상 고시일 옆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다음 날. 그래서 이거는 조합원들이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빠른 날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 다음 5번은 읽어보고. 자, 그 다음 시효 취득 나왔네. 취득세는 완성된 날이죠? 양도세는 뭐라 그래요? 과로는 양도세야. 양도세는 점유개시일. 그래서 증여와 시효 취득은 양도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과로. 양도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점유개시일.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자, 원시취득. 자, 의제취득 나와 있죠? 이거 지목변경, 종류변경은 역시 뭐가 나온다? 중빠른 날. 원칙이 중빠른 날이에요. 예외가 있잖아. 중빠른 날인데 사실상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바뀌어요. 그럼 시험장은 어떻게 나와? 사실상 사용일과 관계없이 중빠른 날이다. 틀린다고요. 아, 지목변경 허가도 나기 전에 땅 파고 있지? 사실상 사용일로 갑니다. 빠른 날로. 자, 1번에 1번 한번 해봐요. 1번에 1번. 자, 1번은 어디에 동그라미 쳐? 계약상 잔금 지급일. 아, 개인 간의 거래잖아. 개인 간의 거래는 사실상을 무시해. 빨리 받든 늦게 받든 개인 간에는 무조건 계약서라고요.
빨리 받았다고 사실상은 언제만 쓰는 거야? 국외 공판법만 쓰는 거요. 왜 빨리 받았다고 사실상에 동그라미 하는 거야? 지금 계약상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사실을 무시한다고요. 이럴 때는 무시해야 돼요. 절대 남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부인을 무시하지 말자. 무시하지 말고 저주는 해. 자, 그 다음 2번. 자, 검증받았잖아. 계약상이지, 이거는. 이거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 거잖아.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 시기를 여기 봐. 어, 이상하다. 객관적인 거는 몇 개밖에 없어? 다섯 개. 국외 공판법. 남들은 다 계약상이야. 검증은 날짜는 검증 못 받는 거예요. 다섯 개가 아니니까 무조건 계약상이요. 알아들었죠? 나머지는 이제 답 보고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4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이번엔 과세표준이야. 그럼 원칙은 신고한다. 예외는 시가표준에. 그리고 3번은 객관적인 취득이지? 3번 옆에 적어.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에. 토탈 몇 개야? 7개. 국외 공판법 검증. 여기서 나오는 거야. 검증. 그리고 100분의 90 넘게 입증해도 믿어주는 거지? 이게 취득세잖아. 자, 꼭대기로 다시 가요. 자, 취득세는 원칙이 뭐라 그래?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잖아.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이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야 돼? 등록 당시를 써야 돼요. 등록면허세와 비교해야 돼. 취득세는 취득 당시야.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뒤에 용어 안 나와. 등록 당시 신고. 연부는 취득세만 쓰는 용어라고요. 그 다음 2번도 뭐다?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이 되겠죠? 그리고 3번도 등록 당시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박스. 체크 나왔잖아. 체크 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만 등록 당시에. 변경된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증명되는 가액. 어디서만 쓰는 용어다. 등록면허세만. 괄호에 적으라고요. 등록면허세는 객관적인 것도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써요. 그래서 취득세와 다른 점은 뭐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야.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인데 객관적인 것도 달라지면 등록면허세는 뭐를 쓴다? 변경된 가액을 쓴다고요. 괄호 뭐라고 적었어요? 변경된 가액. 자, 다음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죠? 판결문 또는 밑줄 그어 법인 장부는 비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옆에 적어. 등록면허세는 무조건 뭘로 한다? 건수. 취득세는 개인 법인 구분합니다. 옆에 적으세요. 지목 변경이 나왔다.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과세해요? 건당 6천원 건수로 세금을 매긴다고요. 자, 페이지가 바뀝니다. 21쪽. 21쪽 봤어요? 자, 삼각형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목 변경 이후에 뺀 가액이지. 이게 증가한 가액이잖아. 뺀 가액. 그래서 뺀 가액을 뭐라고도 얘기한다. 증가한 가액이야. 그래서 개인은 증가한 가액이지. 그럼 증가한 가액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했다고요.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에서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럼 지목 변경은 괄호가 뭐예요? 지목 변경 공사일 착공일 현재 결정 공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이게 시가 표준액이죠. 그죠? 그래도 공사 착공일 현재 시가 표준액을 얘기한다고요. 지목 변경 전이란. 그럼 괄호는 알 필요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박스.
자, 건축이나 개수, 차량 등의 종류별은 전체가 얘기 아니라마다 증가한가에. 그러나 주의하자. 신축과 재축은 증가한가에 못 쓰지? 제외. 그럼 제외는 어떤 걸 쓰라는 거예요? 옆에 적어. 소요된 비용. 신축이나 재축은 증가한가액이 없잖아요. 그럼 제외는 증가한가액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수 또는 국외공판법이지? 옆에 적어 객관적 취득. 객관적 취득이잖아. 국외공판장 또는 국외공판법 똑같은 거예요. 다섯 개. 국외공판법, 국수공판장 똑같은 거라고요. 객관적인 취득시기는 무조건 사실로, 과표도 무조건 사실로 따진다고요. 객관적이니까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 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검열에서 옆에 적어 검증된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 검증. 두 번째 칸은. 그러나 취득시기는 계약상으로 따져요. 날짜는 검증을 못 받아. 그러나 과세표준은 객관적이죠. 이거 사실상으로 갑니다.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요. 그 다음 주택거래 신고지역이죠. 이거는 무조건 뭐다. 국수공판장 다섯 가지가 아니니까 계약상이잖아. 그 다음 과세표준도 객관적이 아니지. 그럼 이거는 뭘로 가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신고가 이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아,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잖아. 미달하면 뭘로 가? 시가표준액으로 가고. 그래서 객관적인 거는 다섯 개죠? 사실상 사실상. 그러나 검증은 취득시기에서는 계약상이야. 과세표준은 객관적인 거야. 그러나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이거는 뭐다? 객관적이 아니니까 뭐다? 계약상. 그리고 신고한 거야. 자, 다음 취득가액의 범위. 쭉 읽어보시고. 근데 박스가 중요하잖아요. 박스. 자, 취득가액에 뭐다?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를 구분해야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2번에 별 3개 붙여. 2번만 알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갈고 싶은 실력으로 가는 거야. 2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번 시작. 자, 이 얘기는 법인만 포함한다는 거죠? 법인이 아닌 자는 개인이잖아. 그럼 개인은 몰라. 과세권자가 제외해요. 2번 지문이 나오면 법인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고요. 개인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개인, 법인 구분 없음. 그럼 밑에 봐요. 5번. 5번은 왜 포함해? 약정에 의한 거니까. 약정한 거니까 당연히 채무인수행 나갈 돈이잖아. 당연히 포함하지. 자, 오른쪽으로 가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알아야 될 게 4번이야. 부가가치세. 취득세는 무조건 제외해요. 부가가치세 5번. 4번 참. 그 할인액 제외. 뭐가 취득가액이야? 할인된 금액이. 그래서 포함되는 것, 포함되지 않은 것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고. 자, 그 다음 밑에는 뭐가 나왔나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이죠? 그럼 오른쪽 가요. 자,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하는 거는 세 가지잖아. 일명 쏘가지야. 가등기. 채권 금액을 과표로 하는 거는 뭐야? 가져가 경매. 가져가 경매. 채권하고 관련이 있잖아. 가져가 경매로. 채권 때문에. 여기에 가등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느낌이 뭐다.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왜 하는 거야? 채권 확보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전세권은 왜 하는 거야? 전세 금액을 보호받기 위해서. 임차권은 뭐 하는 거야? 월 임대차 금액을 보호하.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제외예요.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지역권은 남의 땅이 아니라 내 땅. 요역지. 그리고 건수로 하는 거는 뭐다? 말지. 말수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합병
지목병등기 이런 거 각종 구조물 동그라미 쳐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는 건당 얼마로 가세야 한다? 6천원 그래서 지목변경등기는 2% 하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6천원 건당 자 그 다음 1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 1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객관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미달했다 미달하면 뒤에 지문이 항상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이지 자 그 다음 2번은 공매는 객관적이죠 공매는 속일 수가 없잖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뒤에 지문은 항상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3번은 3번 한번 해봐요 자, 3번은 검증받은 거래잖아. 3번은 검증이죠? 그럼 검증은 무조건 객관적이래요. 동그라미 쳐. 사실상 취득가에. 그럼 검증은 누구랑 거래해야 돼? 특수관계가 없는 자랑 하는 거야. 있는 자랑 하면 짜고 해서 안 되는 거야. 없는. 검증은 무조건 뭐다? 사실상. 과세표준을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이해되면 이제 답안지를 보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이제 세율. 자, 이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파트로 들어갑니다. 세율은 별 3개 붙여야 돼. 이번에 나올 게 세율 파트입니다. 자, 1번은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이잖아. 그럼 취득세 표준세율과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다 같이 적어놨잖아 제가. 자 유상 주택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6억까지는 1, 두 번째는 2, 9억 초과는 3, 농지는 3, 외 4.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1을 빼는 거요. 40의 1을 빼면 뭐야 22%. 등록면허세는 아, 취득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 주택, 농지, 외.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2% 납부한 거죠. 제일 큰 녀석의 1을 뺀다고요. 그럼 등록면허세는 몇 프로야? 2%. 천분비로는 천분의 20. 아, 취득세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단순하게 헷갈리지 말자. 그다 같이 붙여놓은 거예요. 취득세 간신히 외우면 등록면허세 넘어가면 아, 자 그다음 자 상속 농지는 2, 3, 2외는 2, 8.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1을 빼야지. 그러니까 뭐야? 천분의 8. 8. 28에 1을 납부했잖아. 8. 그다음 상속 이외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잖아. 비영리는 2, 8. 일반인은 3, 5. 그럼 등록면허세는 큰 녀석의 1을 빼야지? 그럼 35에 1을 빼니까 15. 1000분의 15. 그 다음 원시는 28이지? 그럼 등록면허세는 1을 빼니까 8.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공세미 23. 취득세만 쓰는 거야. 23. 그럼 오른쪽은 소유권이 아닌 거지. 설정 및 이전 등기는 다 과세표준에 1000분의 뭐야? 2. 아, 설정 및 이전 등기는 전부 천분의 둘이야. 등록면허세는 0.2%. 가등기 할 때는 어떻게 가? 가등기 할 때는 뭐에 천분의 둘? 부동산가액에 천분의 둘. 저당권 설정할 때는 채권금액에 천분의 둘. 이런 식으로. 자 밑에 1번 한번 풀어봐요. 1번을 한번 풀고 가자고요. 자, 교환이잖아, 교환.
교환은 유상이죠. 근데 뭐를 교환해서? 임야. 그럼 임야는 몇 프로야? 4%. 답이 몇 번? 5번. 그래서 취득세에서 농지는 뭐라 그래요? 전, 밥, 과수원, 목장용지. 네 가지가 농지야. 그럼 임야는 농지가 아니니까 4%로 가는 거예요. 5번으로. 자, 그 다음 오늘 올라가요. 이제 중과세요. 자, 올라가면 이제 뭐가 나올까? 중과세요. 자, 그럼 박스 완벽하게 암기해야 돼요.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의 종류는 몇 개야? 다섯 개. 별꼴 고고고. 그럼 사치성은 일단은 표준세율의 몇 프로를 더한다? 8%. 8%를 더하는 거야. 8%. 그럼 8%는 법조문으로 어떻게 나왔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그럼 4배는 뭘로도 표시한다? 백분비로. 100분의 400. 똑같은 거야. 8%를 더한다. 100분의 400을 더한다. 4배를 더한다. 2,4는 8이니까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과밀학적권, 과밀학적권으로 출발할 때는 표준세율의 몇 배다? 4%. 그럼 4%는 몇 배라고 그랬어요? 2배. 2배는 100분비로 적어. 100분의 200. 제목 보고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대도시, 대도시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표준세율의 3배에서 몇 프로를 빼는 거야? 이번에는 4%를 빼는 거야. 그럼 4%는 몇 배야? 2배. 그 다음 오른쪽은 과밀학적권과 대도시가 중복됐지? 그럼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끝나? 표준세율의 3배로 딱 끝나. 알아들었죠? 그리고 밑에 거는 하지 말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중요한 거는 거 봐. 중간에 박스 봐.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할 때지. 세율만 암기해. 표준세율에 몇 프로 더해서? 4%. 오른쪽은 대도시로 출발하는 거지. 표준세율에 3배에서 4%를 뺐잖아. 그럼 중복됐을 때는 어떻게 끝나? 표준세율에 3배.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4번 한번 풀어봐요. 4번. 4번 문제. 자, 이거 100분의 400은 몇 배야? 4배. 사치성 재산을 찍으면 되죠? 몇 개야? 자, 기역 별장 맞잖아. 니은 골프장 맞잖아. 고급주택 맞죠? 고급을 확장. 골프회원권은 X. 골프회원권은 2%짜리예요. 골프장 4개. 그 다음 비읍은 적어. 세율 암기에 과밀억제권으로 출발했잖아. 옆에 적어 세율. 표준세율에 몇 배 더하는 거야? 4%. 2배짜리. 적어보라고요. 과밀억제권 표준세율에 플러스 4% 2배짜리. 그 다음 시옷은 대도시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빼는 거지. 그 다음 중복됐잖아. 간단하게 표준세율의 3배. 자, 오른쪽 가자고요. 5번 한번 해봐요. 자, 문제가 뭐를? 취득세 중과잖아. 4배짜리도 있고 2배짜리를 물어보잖아. 병원의 병실은 도시형 업종이야. X. 골프장은 4배짜리죠? 중과하고. 고급주택도 4배짜리죠?
그 다음 법인의 본점도 4배짜리죠? 그럼 백화점의 영업장은, 이건 도시영업종은 중과 안 하잖아. 그냥 니은, 디귿, 리을. 2배, 4배짜리.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 고급주택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잘 봐둬요, 이거. 쭉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7번. 별 3개 붙여. 이번 시험에 나오는 거 이거. 별 3개, 7번. 고급주택은 찬찬히 읽어보라고.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자, 취득세, 특례세율 나와 있잖아. 왼쪽, 오른쪽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왼쪽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거죠. 뭔 뜻이에요? 2%를 뺀다. 종전에 취득세 빼고 한쪽만 등록세만 과세하는 거. 몇 가지 지문 6개. 1번부터 6번. 환상적으로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켜주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해서? 2% 빼고. 부족해서니까 2% 빼는 거야. 6개. 여기서 주의할 거는 니은이야. 상속. 1가구 1주택. 감면대상 농지야. 여기 봐요. 상속은 여기 여보세요. 이렇게 나오면 농지. 왜 이렇게 나오면 2.3, 2.8 이렇게 나오면 표준세율을 얘기하잖아 이거는. 그래서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나오면 표준세율, 이렇게 나오면 특례세율로 간다고요.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나올 때는 아까 표준세율 배웠잖아요. 저렇게 나오면 2% 빼고 등기만 과세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꼭대기 올라가요. 나머지는 다 오른쪽이야. 이번에는 중과 기준세율 2%짜리지? 그럼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종전에 취득세만 과세하고 등록세는 과세를 안 하는 거. 한쪽만 하는 거지? 그럼 1번, 2번, 3번을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 무슨 취득? 간주취득. 2%짜리잖아 간주취득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등기는 과세 안 해.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몇 프로짜리야? 2%. 됐죠? 그럼 여기서는 뭐만 주의하면 돼? 계수. 면적 증가는 제외예요. 이 계수는 가액 증가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면적 증가는 어디로 가? 표준세율로 가요. 2.8%. 면적 증가는 제외. 그 다음 면적 증가는 2%로 가는 게 아니라 2.8로 간다고요. 가액 증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덤이라든가, 그리고 시효 조심해야지.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죠? 그럼 1년을 초과하면 2%만 나. 임시는 등기 안 하잖아. 일명 뭐다 이거? 개지저잖아. 개지저. 무덤 옆에서 짓고 있잖아. 두 글자로. 왜?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에 데려달라고. 깨갱 이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왼쪽 6개만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오른쪽은 다 2%짜리라고요. 아,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기역, 니은, 디귿만 2%짜리 알아들었나요? 무슨 개지절을 여기서 찾냐고 지금. 그냥 2%짜리다 이렇게. 등기는 과세 안 한다. 왜 지목 변경은 2%예요 그럼? 여기 봐. 왜 지목 변경은 2%야? 이건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으로 봐서 2%야. 등기는 과세 안 해. 왜 과세 안 해? 이거는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등록면허세. 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므로 2%만 낸다 이거죠. 다 나머지 다 2%야. 등기 과세 안 해. 자, 쭉 문제 풀어봐요. 갈고 닦은 실력을. 자, 그 다음 8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8번. 자, 이번에는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세 절차.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이다? 60일. 그리고 납세지는 주소지가 아니라 항상 어디로 간다? 지방세는 소재지. 그리고 박스, 취득세는 원칙이 괄호가 며칠이에요? 60일. 1번 60일이지?
그리고 상속은 조심하자. 6개월, 9개월인데 반드시 앞에는 뭐부터? 말일부터. 그리고 2번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밑줄 그어 전. 거래대금을 완납했네. 이거는 무효다, 유효다? 무효. 아, 무효니까 뭐다? 허가가 나야 유효가 되지? 그러니까 허가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등기를 먼저 하려고 할 때, 60일 전에 등기를 먼저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취득세를 언제까지 납부한다? 등기등록 전까지. 단, 등록면허세는 3번만 써. 1번, 2번, 1번, 2번은 취득세 지문이에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 전까지가 원칙이라고요. 1번, 2번이 등록면허세로 가라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밑에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이거는 추징사유죠. 이럴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동일하게 며칠입니까? 30일. 이럴 때는 등록면허세도 30일이 들어가요. 주의하자. 가산세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가산세는 공제 못 받아요. 제외. 그래서 이 지문은 등록면허세와 동일. 그래서 나머지 등록면허세는 이것 빼고는 위에 3번으로 간다고요. 전까지. 자, 밑에 체크 표시되어 있죠? 자, 체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등록면허세 지문이죠. 부과한다, 아니한다? 아니한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위에 1번 빼고 30일 빼고는 전까지 납부하면 부과하지 않아요. 이거는 등록면허세 지문이라고요. 취득세로 가면 틀려. 취득세는 딱 60일이 정해져 있잖아.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없으므로 납부하면 신고한 걸로 본다. 부과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한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예외. 가산세가 있으면 똑같이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래서 가산세를 합한 뒤에 지문은 뭘로 간다고요? 보통 징수. 등록면허세와 동일하죠? 동일해. 자, 그럼 신고불 나왔다. 과소신고는 몇 프로야? 과소신고분 3개 100분의 10. 무신고는 몇 프로야? 20. 근데 중요한 거는 산출세액에 밑줄 그어. 취득세는 그대로 안 바뀌었어. 그래서 과소신고분도 여기서는 뭐다? 산출세액을 얘기하는 거야, 정확히. 그러나 국세는 뭐다? 납부할 세액의 20%예요. 지방세는 그대로 A를 고쳐. 그냥 산출세액의 10%. B는 그대로 나왔잖아. 그 다음 부당차가 들어가면 똑같이 몇 프로? 40. 그래서 1번 A, B는 뭘로 고쳐라? 산출세액, 산출세액. 그러나 양도세는 과소신고분 무납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자, 납부는 똑같아. 하루 만원당 얼마? 4만. 퍼센트로 물어볼 때는 몇 프로? 0.03%. 자, 그 다음 중과산세. 중과산세는 밑줄 그어 신고납부를 아니하고 매각. 그럼 미등기 전매했지? 미등기 전매에다 걸리면 세금 폭탄 80%. 그럼 뒤에 지문은 뭐가 나와야 돼? 보통 징수. 가산세가 붙었으니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는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억. 왜 적용하지 않아요?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과로는 뭐예요? 회원권은 제외. 이 제외는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한다라는 지문이잖아요. 안 한다에서 제외하니까 한다라는 지문이야. 회원권은 신고하고 팔아야 돼요. 안 한다며. 안 한다에서 제외하니까 중과세 하는 거요. 자, 그럼 니은은 별 3개 붙여. 이거 간주취득이잖아.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뭐다? 적용하지 않는다. 왜 니은은 적용하지 않아?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소유권 취득을 하고 신고 납부 안 하고 매각했을 때만 붙잖아. 이거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 있던 게 변경됐잖아. 그러니까 중과산세를 절대로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이유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3번 기한호 신고. 등록면허세와 동일하다. 기한호 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자,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간이 며칠이에요? 그래도 신고 안 했잖아. 무신고. 그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신고야. 법정 기한 지나서 신고하는 게 기한호 신고예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기억.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호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세금 고지서 날라오기까지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거는 가산세 포함이야 제외야? 포함. 이 법은 왜 만들었어?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들었어. 포함해서 뭐를 깎아줍니다? 니은 1개월 이내 해야죠. 뭐를 깎아줘? 신고불성 실가산세를 100분의 50. 절대 납부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납부는 계속 붙어. 자, 칠판 보자고요. 무신고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뭐다? 기한 후. 여기 잘 봐. 이 개정법이 나와. 신고했어. 저기 보라고.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어. 그럼 자수해서 광명찾자. 수정신고를 하는 거요. 그러나 과다하게 신고했어. 그럼 돌려주세요. 경정청구하는 거야. 이 지문 잘 보고 가요. 신고는 했다고요. 적게 신고하면 수정신고를 다시 해야 돼. 그럼 적게 신고하면 세금이 몇 프로 붙어 있어? 10이 늘어나 있잖아. 그냥 이것도 제대로 신고하면 깎아주겠다 이거지. 근데 과다하게 신고하면 바르게 고쳐서 돌려주세요. 이게 경정청구야. 세금을 많이 신고했다고요. 자, 수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깎아줘?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50% 깎아줘. 6개월 초과 1년 이내 할 때는 몇 프로 깎아줘? 20% 깎아줘. 1년 초과 2년 이내 할 때는 몇 프로 깎아줘? 10%. 그래서 결국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하는 거야? 2년 이내. 그럼 빠를수록 공제율이 높다는 겁니다. 5위 하나 이렇게 숫자 배열이. 6개월. 50. 뭐를 깎아주는 거야? 신고 불성실가산세 50. 그럼 10%면 5%만 적용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 경정청구는 잘 들어요. 이거는 법이 바뀌었어. 작년까지는 3년이었어. 몇 년 이내로 바뀌었다? 5년 이내. 그래서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 바르게 고쳐서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5년. 3년 하면 안 돼요. 왜 5년으로 바뀌었어? 세금을 안 내면 제척기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죠? 여기 봐. 우리가 세금을 안 내잖아. 무신고하면 정부가 개입하지. 그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잖아. 그럼 안 내도 5년 안에 제재를 가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5년 안에 부과하지?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야. 과다하게 납부하면 바르게 고쳐서 돌려달라고 청구도 5년이다 이거지. 그래야 형평에 맞잖아. 자, 그 다음 5번은 여러분들이 자, 면세점 취득가액이 얼마? 50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럼 50만원 여부는 꼼수를 부리지. 몇 년 이내? 1년 적어. 1년 이내 합계액을 갖고 50만원 여부를 따진다고요. 1년.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을 쓰지 않고 뭐를 쓴다? 최저세액제. 6천원이 아닐 때는 6천원으로 갑니다. 자, 다 와가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자, 9번만 하고 쉬었다. 자, 오늘 7시까지 할게요. 원래 6시 오늘 원래 답안지가 붙어 있었으면
6시에 끝날 이거 프린트입니다. 원래 다른 학원은 다 6시 한 10분 정도 끝나. 근데 오늘 인원이 안 나올 줄 알고 답안지가 뒤에 없기 때문에 양도서에서 다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뺏기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거 6시에 딱 끝나는 프린트입니다. 저는 원래 6시 넘어서 안 해. 그리고 여기는 학원 사정으로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30분 늦게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바라면서 자 9번 비과세 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비교할 줄 알아야죠. 자 1번은 똑같잖아. 국가 지자체 등은 비과세입니다. 차후간 외국 정부가 우리 거를 과세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똑같아. 차후간 국가 등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자고요. 자, 그 다음 2번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은 취득세만 하는 거예요. 취득 조건이 뭐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귀속 기부 체납은 옆에 뭐를 확인하자? 부동산만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 3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비과세죠? 그리고 4번 환매권 행사는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예요. 뭐다? 법률. 법에 의한 거는 당연히 내 것을 다시 취득하는 거는 비과세야. 그 다음 5번의 별세기부. 저희가 5번 출제된 거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잖아. 그러나 임시건축물이 뭐가 되면? 사치성이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돼. 그리고 또 한 가는 1년을 초과하면 과세합니다. 그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무슨 자산? 사치성. 예를 들어서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되지? 무조건 과세. 그리고 6번 대수선. 공동주택을 개수하잖아. 중요한 거는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대수선으로 출발하면 땡이야. 제외. 그리고 공동주택이 얼마이야? 9억이야. 일목 뭐다? 공동주택의 개구멍이야. 9억 원. 대수선은 무조건 과세요. 이게 취득세 몇 개 안 되잖아. 그럼 오른쪽은 등록면허세. 자, 등록면허세는 2번 오른쪽 봐. 자, 법원의 촉탁이잖아. 법원의 촉탁은 과세야. 근데 뭐 할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도와줘야 되잖아.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3번 행정구역 변경 주민이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잖아. 무덤. 무덤은 어디가 비과세야?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과세해요. 아까 2%로. 무덤. 별 두 개 붙여 이거. 무덤. 자 1번에 5번 풀어봐요. 자 밑에 1번에 5번. 1번에 5번. 5번 오여액수예요. 법원의 촉탁이잖아.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해서 등기소를 이용해서 촉탁 등기하잖아. 그럼 명의자에게 과세하지요. 부과하지 아니한다. 땡 부과한다. 아,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X. 어떨 때만 비과세한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그 외에는 다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5여 5. 아, 뭐, 참 뭐라고? 5번에 X. 자, 그 다음 3번 풀어봐. 3번. 3번. 임시건축물은 원칙 비과세지? 근데 고고보락장 사치성이 등장했잖아. 무조건 지문이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잖아. X. 자 그다음 4번. 대수선은 무조건 취득세를 뭐다? 과세한다. X. 면제한다가 아니라 과세한다. 어떨 때만 바로 위에 9억 이하. 이런 식으로 나와야 비과세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 마무리 짓죠?